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지금 저희 책 축제하고 평생학습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하고 제가 축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망가져 봤습니다. 이 뭡니까? 그때는 제가 관절염 걸린 말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마 책 들고 말춤 추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도서관에 미친 사나이, 바로 접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당에 와서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원내 1당에서 5당의 대변인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적을 때는 6명 국회의원, 최고로 많을 때는 과반수 이상. 저는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정치가 아주 이상하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도서관에 빠지게 됐는가. 2008년에 국회 도서관장에 임명이 됐어요. 국회 도서관장이면 우리나라 도서관장 중에서 제일 높아요. 차관급입니다. 저는 그 도서관 앞을 20년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정치부 기자 때 또 정당 생활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나에게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운명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장이 돼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기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네.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위대한 도서관을 찾아서 보따리 싸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넘는 세계의 위대한 도서관들을 제가 심층 탐방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도서관을 가장 많이 탐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도서관경이라는 책을 내고 또 번역 출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운명인지 우연인지 그런 요소가 인생에는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위대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서관 하나를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지중해 변에 저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에요. BC 3세기. 오래됐죠? 다섯 번 파괴된 역사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도서관을 파괴합니다. 왜? 사상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도서관이 다섯 차례 파괴된 역사가 있는데 2002년에 유네스코가 나서서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위치를 보시면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 그리스, 터키의 페르가몬, 예, 네. 이 장면을 보여주면은 중학생들은 와 그래요. 와 한번 해보세요. 와 하니까 훨씬 더 멋있게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점차 이 가슴에서 머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 도서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직경이 160m나 돼요. 축구장보다도 더 넓습니다. 지중해를 향해서 16도
기울어진 거대한 해시계를 형상화했습니다. 지중해의 영원한 일출, 마이크로칩 모양으로 해서 전 세계의 지식 정보를 다 수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벽면은 화강암하고 같은 재질, 피라미드하고 같은 재질, S1에서 날라온 화강암. 도서관은 뭘로 이루어졌죠? 예, 책. 책은 뭘로 이루어졌죠? 예, 문자. 예. 전 세계의 문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한글, 월. 예. 여섯 자가 있어요. 반대쪽에는 세가 있어요. 세월. 이쪽에서 읽으면 월세. 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네요. 저 여자는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관광객이에요. 내부. 예, 광대해요. 저 도서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또 지구둘레를 최초로 잰 에라토스테네스. 저 관장을 40년 했어요. 지중해의 지적인 수도라고 불리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예, 누굽니까? 예, 써져 있는 건 잘 알아요. 클레오파트라. 저건 영화 포스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BC 1세기 사람인데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왕인데 한때 왕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웅 시저, 왼쪽이 시저입니다. 오른쪽이 안토니우스. 시저가 상륙했다는 말을 듣고 은밀히 찾아가서 시저를 만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저 도서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저를 만나서 그 풍부한 지식과 지혜와 지략, 언변을 가지고 시저를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저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왕위에 올라가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게 돼요.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면은요, 지금도 미남 미녀들 많습니다. 거지도 장동건 수준이에요. 저는 로마에 가서 한 푼 줍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겨서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엄청난 그 지식, 지성미에 반했다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라틴어를 원어로 읽고 그 고전들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이 저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한 편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Your Majesty, forgive me. Sosogenes, the library. Come see for yourself. The fire spread to the city. The city? Not a great area, just a few buildings, but the library is burning. Aristotle's manuscripts. The Platonic commentaries, the plays, the histories, the testament of the Hebrew God, the book of books. Some merchant ships caught fire. Their burning masts fell into the streets and houses. One of them,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Yes, I've been told. I am extremely sorry. Do. Shall we remove her for you, Caesar? Use that Roman genius for destruction. Tear down pyramids, wipe out cities. How dare you and the rest of your barbarians set fire to my library? Play conqueror all you want, mighty Caesar. Rape, murder, pillage thousands, millions of human beings. But neither you nor any other barbarian has the right to destroy one human thought. Enough! 예, 영화를 보시니까 훨씬 실감이 나시죠? 이 시저가 죽은 뒤에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결혼 선물로 갖다 바친 게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아까 그 터키 지역의 페르가몬 도서관에 20만 장서를 다 털어서 군함에 싣고 와서 클레오파트라한테 바치게 돼요.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도서관과 책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예.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은 도서관 공화국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수보다 도서관이 더 많다 그래요. 도서관 숫자가 12만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의 도서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도서관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데 좁은 범위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인구 53만 관악구청장이 됐어요. 새정치 하는데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고 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일부를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관악산 입구에 매표소를 개조해서 국내외 4천군의 시집으로 시도서관을 만들고 또 좀 올라가면은 숲속도서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낙성대 도서관에 폐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해요. 폐 컨테이너에도 인간의 영혼이 깃들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버스 정류소. 또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근처에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 사랑이 세계 1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시집 30권을 비치하면 아침에 싹 없어져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허다하다 감당이 안 돼서 화장실 칸 안에다가 비치를 하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이제 찢어갑니다. 이런 시사랑을 말릴 수가 없죠.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통합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집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저 차 두 대가 하루 종일 배달해요. 그리고 장애인은 집에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철역에 무인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곧 관악구 관내 전철역 다섯 군데에다가 전부 설치합니다. 관악구로 이사 와요. 제가 취임할 때 도서관이 4개 있었는데 지금은 21개가 있고 2년 뒤에는 4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 얼마 들지 않아요. 이건 지금 책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다 왔어요. 우선 북스타트. 애들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을 책과 함께 시작하자는 취지가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작은 도서관 안에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줘요. 노는 것과 책을 보는 것이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애들한테 은연중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보세요. 애들 도서관에는 저런 걸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책과의 만남, 리빙 라이브러리. 이걸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어요. 사람을 빌려주면은 찢으면 안 돼요. 원상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책을 매개로 한 청춘 북 미팅.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구청에서 연애학 특강을 해준 데는 우리 관악구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해주고 짱 맺기도 해주고 여러분도 참여해서 앞으로 저출산 해결합시다. 왼쪽은 전 미국 대통령들입니다. 조지 부시와 로라 부시. 이 로라 부시가 도서관 사서인데 조지 부시가 도서관에 갔다가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러면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다닌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안 다닌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많이 이용하고 책을 많이 볼 것. 그 조건을 수락하고 교제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부인 잘 만나서 대통령 됐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는 텍사스 카우보이입니다.
지성보다는 야성이 승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그래요.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이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에일대 도서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만났는가? 도서관에서 만났는가? 일생을 지배합니다. 아까 연세대 교수님 독수리 다방도 괜찮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사서예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저 사진은 20년 전 사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애가 대학 다니다가 지금 군인 아저씨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요. 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복지복지 하는데 빵을 주는 물질적 복지를 넘어서 지식복지 시대로 가야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그 혜택을 봅니다. 이제 지식 정보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지식복지 시대로 가야 합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치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서관은 가장 좋은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해서 이 삭막한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서 오늘의 주제인 도시 2.0을 우리 모두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